네, 상추들 사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. 아, 지난 시간에 그 저의 입문자 또 한번 보여드렸다가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어요. 와, 근데 이제 그 에그어택 그 키즈네이션 시리즈들이 주로 막 파는 곳이 많지는 않더라고요. 또 뭐 인터넷에서도 팔고 가품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입문자 이런 초급자용으로 어떤 게 좋아요?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또 마트 순회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계속 분석한 결과 하나 나왔습니다.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크게 부담 없이 또 공간적인 압박 없이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. 자, 뭐 어떤 제품이냐? 일단은 보여드릴게요. 바로 메타콜의 제품입니다. 여러분들 그 토미카 만드는 그 회사에서 이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작은 만큼 저렴하고 저렴하지만 퀄리티 있는 뭐 그런 피규어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요거 한 개는 로고예요. 마블 로고. 네, 뭐 박스는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볼 거 없고. 오, 벌써 이렇게 찢었는데요. 아유 몰라. 어차피 뭐 내 거니까 뭐 상관없어요. 또 뜯을게요. 이걸로 시작인데, 오 이게 굉장히. 네, 뭐 특별한 거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올려놓고 이 위에 피규어 올려놓으면 굉장히 좋을 그런 제품이에요. 여기 보시면 네, 이런 식으로 뭐 직사각형에 굉장히 디테일해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세요. 엄청나게 크죠? 무겁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게 해서 마블 피규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. 또 작은 것들을 모았던 옛날 또 추억도 생각이 나고. 자, 일단 메타콜의 설명을 드리면은 메타콜이란 메탈 피규어 컬렉션의 약자로서 손바닥 사이즈의 묵직한 무게감의 가동 피규어 시리즈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은 손바닥 사이즈의 묵직한 무게 그리고 가동 피규어란 거예요. 메타콜에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. 아이언맨 시리즈는 제가 지금 5개를 한번 사와봤습니다. 요거 이제 작은 것들은 다 하나당 9,900원이에요 만원이 채 안 되는 요거 좀 큰 거 두 배 정도 되죠. 두 배 요런 것들은 15,000 몇백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마크 43부터 보여드릴게요. 차례대로 마크 43 뭐 아주 뭐 예, 포장도 그냥 예,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예, 테이프만 뜯어버리면 예. 와, 그렇습니다. 자, 요런 식입니다. 생각보다 색감도 굉장히 좋고 이 위아래는 메탈이에요. 이 땡땡 소리가 예,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여기 요렇게 팔 요거 좀 움직이죠. 이렇게 이렇게 무릎관절은 움직이지 않지만 네, 요렇게 견관절이 일단 움직이고요.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머리가 이렇게 네,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크 가슴에 여기 리액터 이런 것들은 뭐 불은 안 들어옵니다. 이거 불 들어오면 이거 9,900원 어떻게 팝니까? 오, 이렇게 해서 이제 못 부르는 네, 보조도 할 수가 있고. 자, 마크 43에 이어서 마크 46 되겠습니다. 이것도 뭐 이렇게 포장이 크네. 비닐이 아무 의미 없죠? 우와, 이거는 와, 더 광이 굉장히 많이 나고 뭐 가동은 똑같은 것 같고요. 한쪽 손은 이렇게 주먹이죠. 한쪽 손은 이렇게 해서 네, 손이 펼쳐져 있어요. 뒷모습도 보여드릴까요? 뒤에도 우와, 뒤에는 광이 번쩍번쩍합니다. 그리고 투명 매니큐어 칠한 듯이 굉장히 많이 광이 납니다. 어, 이거는 뭐 이렇게 하나씩 야, 나 진짜 이거 어떡하냐. 워머신 한번 해볼까요? 네, 겉모습으로 왔을 때는 마크2네요. 그쵸? 차차차차. 오, 뭐가 부속품이 하나 더 들었어요. 뭐 비닐 과감하게 깝니다. 뭐 과감하게 이거 뭐 쇠땡이 네, 소리가 나죠? 메탈. 그래서 메타콜에. 요거는 요렇게 여기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네요. 요렇게 일단은 꽂아주고, 네, 요렇게 꽂아집니다. 요렇게 뒤에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, 요거 불 나오는 것 같아요, 여기. 근데 그, 불 안 나옵니다. 빛반사고요. 뒤에 요거만 좀 없었으면 좋았어요. 다 요 뒤에 이렇게 나사가, 네, 보이긴 보이네요, 그쵸? 그리고 마크 50입니다. 여러분들, 인피니티 워 피규어를 드디어 리뷰하네요. 네, 너무 하고 싶었는데. 우와. 좋습니다. 이렇게. 아, 이렇게. 잘 되어 있고, 보여드리면 자세히. 이런 식으로. 마크 50은 또, 아크리터가 약간 한색 빛이 좀 돌았죠?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고. 뭐, 이렇게만 모아놔도 점점 왜 컬렉션이 완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. 우와! 헐크버스터 지금 제가 말하면서 헐크버스터를 꺼냈는데 조금 더 비싼 값을 하네요. 조금 더 묵직하고 많이 더 묵직합니다. 우와. 이야,
지금 작지만 있을 건 다 있죠. 예, 대단합니다. 이거 팔 움직입니다. 머리도, 오, 이게 이 헤드도 움직이네요. 그리고 팔이, 허리, 오, 좀 많이 안 움직이는데? 뒤에도 이렇게. 오, 좋습니다. 야, 확실히 헐크버스터가 여기서 보면 좀 더 크죠, 그쵸? 네. 자, 이렇게 뭐, 아이언맨만 있냐? 아닙니다. 또 마블, 그 히어로들도 다 제가 다 사왔어. 다 있는 거, 거기 있는 거. 마트를 몇 군데를 돌아다니는지. 자, 여러분, 요렇게. 또, 토르, 캡틴 아메리카, 블랙팬서, 그루트, 그 다음에 로켓인데, 이게 구하기가 힘들어요. 이게, 생각보다 이게 인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, 다른 거 보시면, 뒤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근데 얘는, 달라. 여기 뭐, 이렇게. 떼기가 붙어있죠? 이거 다 다른 데서 샀다는 얘기예요. 이거 못 구해서. 자, 그러면 토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토르. 아, 오 괜찮은데? 겉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못생겨가지고 좀 고민했는데 얼굴은 못생겼어요. 하지만 이 갑주 버전으로 해서 막 뮬리르도 잘 들고 있고 뮬리르는 네, 그냥 플라스틱이고 몸통은 이제 메탈이네요.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토르 코믹스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나왔던 게 캡틴 아메리카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캡틴 아메리카도 오 방패! 오! 방패 메탈이야! 우와! 이게 여기에 어떻게 붙냐? 한번 붙여볼까요? 여기에 붙을 것 같은데 꼭꼭꼭 들어가죠? 이런 식으로. 아, 그렇습니다. 캡틴 아메리카. 토르는 잠깐만, 토르는 이게 안 빠지지? 빠진다! 오! 이거 토르 망치 빠져요! 캡틴 아메리카가 방패가 빠지길래 빼봤더니 빠지네요. 큰 의미는 없지만. 자, 그리고 블랙팬서입니다. 블랙팬서도. 블랙팬서. 이렇게. 괜찮아요. 네, 좋습니다. 헤드도 움직이네요. 빡빡합니다. 예. 네, 빡빡하는 의미지요. 그리고, 네, 좀 구하기 힘들었던 그루트. 아, 이거 베이비 그루트가 구하기 힘들었는데, 아, 원래는 더 작아야 되는데, 뭐, 사이즈가 사실은 이제, 같은 사이즈를 내놓은 거라서 좀 크네요, 그죠? 오, 이거 진짜 귀엽다. 야, 너무 귀엽다. 이거, 어떡하냐. 아, 그래서 인기가 많구나, 이게. 아,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아, 나사 좀 아쉽지만, 그래도, 머리도 잘 움직이고, 오, 헤드뷰, 이거 웬일이야? 오, 이거는 핫토이그 조그만한 그루트보다는 훨씬 큰데 훨씬 더 디테일하고 머리 위에도 보시면 아하 나 그렇죠 약간 대추 느낌이 제대로 나뭇잎들도 표현을 또 해줬어요. 오, 야 이거는 뭐 9,900원짜리 치고는 너무 퀄리티가 좋은데요. 다 그렇고 네. 로켓이 있죠. 로켓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버전에 오 이것도 뭐 총이 두 개나 들어있고 아 그렇습니다. 야 조금 이제 아쉬운 건 표정은 그렇게 없네요. 표정은 없는데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. 뒤에 이런 것들까지 오호 꼬리가 있다는 얘기네요. 저 꼬리 네, 한번 풀 장착을 해볼까요? 네 여기다 꼬리를 달아주고요. 뽀뽀 로켓은 또 총을 또 기가 막히게 되죠. 오 좋습니다. 아 조금 원래 좀 로켓은 화난 표정이 좀 많아야 좋은데 표정은 그냥 예, 모발한 표정이고 보겠습니다! 아, 자 많죠? 스파이더맨도 두 개나 있어요. 근데 요거는 스파이더맨인데 수트를 보니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버전인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인피니티 워 아이언 스파이더 예, 맞습니다. 자 요것도 한번 열어볼게요. 스파이더맨도 오 이것도 거미줄까지 또 들어있어요. 거미줄까지 약간 옛날 초난강 느낌으로 예, 사랑해요 나 사랑해요 예, 이렇게 이런 표지 예, 이렇게 해서 거미줄 포즈를 내야 되지만 네. 약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네. 수화로 사랑한다는 뜻이죠. 네. 요 먹선이 요 좀 까만색 먹선이 좀 진하긴 하네요 그쵸. 요게 조금 더 연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거미줄이 나가는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오호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시는 토니 스타크가 개발한 네, 아이언맨 수트 되겠습니다. 오, 요거는 거미줄은 안 들었네요. 조금 더 작고 얄쌍한 것 같아요. 네, 여기. 영광합니다. 멋있습니다. 오, 뒤에도. 근데 원래 이 아이언 스파이더는 요 뒤에 왈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, 그 거미 같은 네, 그 금색. 그거는 안 들었어요. 그건 조금 아쉽지만, 그래도 이 정도 지금, 퀄리티 이 정도 크기 이렇게 퀄리티 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앤트맨입니다. 다음 달에 개봉을 하죠.
이 앤트맨은 그 수트가 원래 영화 앤트맨 영화 버전이 있고 11호 버전이 있는데 얘는 11호 버전입니다. 얘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. 아직까지는 좀 보이긴 하는데 얘가 왜 인기가 많냐면 이 친구는 이제 우리 앤트맨이 많이 작아지잖아요. 작아졌을 때 그런 큰 피규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작아졌을 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. 그러면 얘만한 게 없죠. 왜냐하면 얘는 작으니까 손바닥 크기만 하니까. 자 그리고 헐크도 있습니다. 아 헐크도 아주 궁금하네요. 우와 이거도 헐크도 우와. 우리가 영화에서 본 헐크보다는 지금 머리 좀 긴 그런 헐크입니다. 약간 이데팔 가르마를 좀 탄 것 같기도 하고 근육 우락부락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예, 누가 봐도 마블에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배트맨에서 만들었습니다라고 써 있네요. 딱 이 메타코레의 공통점은 요만큼 그다음에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하고 가동 피규어라고. 맞죠? 가동 피규어긴 하죠. 네, 움직이니까. 네, 울트론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괜찮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울트론입니다. 울트론. 치아 이런 식이에요. 뭐 얼굴이 잠깐만, 얼굴이 조금 못생겼는데? 어? 얼굴이 잠깐만. 입이 어디 갔니? 너? 원래 입이 없나? 자 여기서 또 끝이냐? 아닙니다. DC도 있더라고요. DC도 가져왔습니다. DC, 슈퍼맨. 배트맨, 아머드 배트맨 이렇게 슈퍼맨도 보여드릴게요. 얘는 뭘 이렇게 놨니 이걸? 포장 너무 대충 된 거 아니에요? 아, 망토를 또 따로 포장을 해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오, 참 잠시만요. 이게 얼굴이 예, 헬리카비랑 너무 다르죠? 이게 분명히 수트는 지금 베네슈 슈트긴 한데 예. 이건 조금 헤드가 조금 아쉽네요. 아 얼굴이 안 닮았어요 일단은. 아까 보니까 이런 토르도 그렇고 실제 사람 얼굴 표현은 조금 덜 되는 것 같고 대신에 이런 이제 로봇 조형이나 마스크 조형은 뭐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아 슈퍼맨도 이런 식으로 망토까지. 아 이 망토도 질감이 너무 좋아요. 그래도 퀄리티가 좀 있는 소재들을 네, 사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배트맨입니다. 야 배트맨은 슈퍼맨보다 훨씬 낫다. 확실히 얼굴 가려주니까. 오 이거 망토도 굉장합니다. 예쁜데요. 배트맨은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슈퍼맨은 조금 그런데 배트맨은 잘 만들었어요. 배트맨은 좋네요. 오 이렇게 오 아머드 배트맨도 있어요. 아머드 배트맨. 우와 아머드 배트맨 더 묵직하다. 오 와 이거 멋있어요. 또 아무도 배트맨의 망토까지 잘 되어 있고 와 그렇습니다. 오 괜찮아요. 좋아요 좋아요. 그리고 톤 총도 있어요. 예. 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또 잘 됩니다. 자 여러분 트랜스포머도 있어요. 트랜스포머. 자 옵티머스 프라임 범블비 이거 스퀵스죠.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 옵티머스 프라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 이거 뭐야? 아 이거 또 칼이 이렇게 들어있네요. 오 진짜 오 진짜 이 완전 메탈. 아, 그 좋습니다. 예뻐요, 예뻐요. 칼을 또 끼울 수 있게 되어있으니까 칼도 한번 껴볼게요. 엄마? 이 칼은 여러분 꼬무입니다. 그냥 예, 그냥 뭐 마구잡이로 쓸 수 있게. 메탈코, 메타코레인데 칼은 메탈이 아니에요. 오? 와, 그래도 여러분 이거 봐요. 너무 멋있죠? 아,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범블비 제가 또 너무나 사랑하는 범블비도 네, 초반 버전은 아니고 네, 좀 뒷버전인데 와 범블비는 말을 못하죠. 막 라디오나 이런 음악이나 이런 걸로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하죠. 헤드 조형이 이렇게 작은데 제 지금 제 새끼손톱으로 비교해드리면 제 새끼손톱보다도 이렇게 작은데 얼굴 표현을 이 정도 해준 거는 진짜 훌륭합니다. 아, 그리고 스퀵스 요거는 이제 마지막 최신 버전에 나왔던 거죠. 이게 오토바이가 이렇게 변신하는 거고.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. 와, 이거는 확실히 작은 것들 표현할 때 더 좀 디테일한 것 같아요. 진짜 하나만 여기 갖다 놔도 너무 좋겠는데. 오, 이거 너무 예쁜데. 뒤에 이렇게 오토바이 안장까지도 잘 되어 있고. 그렇죠. 한쪽은 바퀴, 한쪽은 이렇게. 오 그렇습니다. 팔도 움직이고요. 와 얘는 진짜 너무 귀엽다. 트랜스포머 나온 거 세 개 중에 또 베스트네요. 이게 베스트. 자 이렇게 해서
네, 메타폴의 피규어 21종, 뭐 요거까지 하면은 22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메타폴의 전종을 사왔어요. 상추 어린이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상추 어린이들은 좋아할 것 같아서 미니언즈도 3개 있고 포켓몬스터도 5종이 있고요. 토이스토리 4종, 에반게리온 2종도 있더라고요. 빅히어로에 나온 베이맥스도 2개, 헬로키티도 있고 미키까지. 일단은 뭐 쓸어올 수 있는 거는 종류별로 싹 쓸어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총 41개입니다. 자, 요거는 뭐 따로 설명 없이 제가 클로즈업 샷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이게 41개잖아요. 41개면 요 좀 비싼 거 요 두 개 뭐 합치더라도 한 42만 원이 채 안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모아서 42만 원이면 파토이 정가로 마크 50이 42만 원이 넘잖아요. 그거 하나 사느냐, 뭐 이거 마흔 몇 개 사느냐, 뭐 요런 것들을 뭐 서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입문자용으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. 또 요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또 반응이 좋으면 제가 또 그 중급차용, 뭐 요런 중저가용 요런 것들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. 여러분들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자,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. 안녕.